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표현했다고 이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언약을 맺? 군신과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절대 군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로서 왕은 다스리며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며, 신하들은 무조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이것보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맹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왕 되시며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나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하다 멸망받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느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건 혈통적으로 전통성이 없는 정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고, 거기는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경고를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제발 너희가 어떻게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저 이스라엘 멸망을 봤으면서도 정신 안 차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1부 예배 때는 그걸 부연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저 북한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걸 보면서도 공산주의 좋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똑히 보면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간 사람이에요. 도와주러.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조금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쇠사람 갖고 땅 짓고 있었어요. 내가 가볼 때만 해도 우리나라 60년대하고 같았어요. 60년대 지금 많이 발전해왔자 70년대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냥 트랙터가 부르르 하면 다 끝나. 이안기가 촤촤촤촤 하면 끝나. 거기는 다 이거에서 옛날 우리 60년대처럼 직접 내가 본 사람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정신 안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아내 된 유다 백성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기 오늘 6절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고쳐보고 개혁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죄악의 뿌리, 우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코로나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심령 깊은 곳에 불신앙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불순종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선포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때 이랬다 이 말이야. 남쪽 유다가 여로보암 왕이 뭔가 개혁하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워낙 이 죄악과 우상의 뿌리가 깊이 내려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모양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 모양이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요. 요시야의 개혁이 먹히질 않았어요.
이 같은 때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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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돌아와라. 이 말은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잘못 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과 유다를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모세 율법을 초월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탐녀가 된 유다를 품에 끌어안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라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갔던 우리의 삶이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유다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단비와 늦은 비를 그쳤다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그쳤다는 거예요. 단비. 이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이거는 파종 시기에 내리는 것. 우리하고 반대죠. 파종할 때 곡식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안 오면 이건 헛일이에요. 뿌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3월에서 4월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장마비 같은 축복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가 잘 오는 나라에서는 비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죠. 그러나 팔레스틴에서 사막지대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 비가 1년에 강우량이 600mm에서 1000mm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비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하는데 사업 안부를 물으니까 자기는 천수답이라고 한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천수답.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씨도 뿌릴 수 있고 비를 내려주시면 수확할 수도 있지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도 뿌릴 수 없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를 뿌렸지만 수확할 수가 없는 환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환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삭막한 시대에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 사막까지 메마른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 나는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다니면서 너무 드라마 같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실까. 마음껏 축복을 빌면서 그 천수답 집사님은 여기 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준을 받았는데 여기 또 보안 공사해야 될 것 같다고 이것도 빨리 이거 설계해서 해달라고 뭐 쫓아다니게 자기네가 요청이 와가지고 일이 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까지 타이밍의 명수 시간까지 조절해서 이게 연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소득이 있게 하고 수입이 있게 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비실비실하고 목사님 무슨 꿈 같은 소리를 저렇게 잘하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들이에요. 역사. 나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하는 목사입니다. 사실적 관계에서 근거 있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게 그 비를 그치겠다고 그랬어요. 농사에 필요한 자연의 비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의 비를 가리키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장가를 잘못 들었어요. 저 이방 나라에서 뭘 보고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 얼굴을 보고 데려왔는지 물질을 보고 데려왔는지 백을 보고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데려왔는데 아, 이 여자가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자가 옆에서 사살사살 간지럼치면서 꼬시니까 이 아방이 홀딱 넘어가지고 온 나라의 우상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그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게 3년 6개월 기근 속에 사르밧 과부가 출연을 하고 막 이런 역사 막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로 집안은 이 여성이 잘해야 돼. 여성이. 여기는 여성들이 잘해야 남편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지 여성이 잘못하면 안 돼. 여성이. 나도 우리 집사람이 계속 3일을 갈구니까 졸라대가지고 결국 성령이 결단하게 하고 화요일날 이 귀한 일하게 했잖아요. 이 귀한.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 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줘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줘야 되고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다. 제가 새벽마다 여기 올라와서 첫 번째 기도와 손을 들고 주여 이 성전에 이 새벽에 발을 딛고 이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손 들고 이거 먼저 기도하고 기도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하늘문. 무서운 말이죠. 영적으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와 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복을 주며 복을 주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걸 가지고 마무리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축복을 받고 여러분 삶 속에서 번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문을 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에서 돌아갑시다. 오늘 두 가지 합니다. 이제 첫 번째예요. 긴장 잔뜩 하시고 배고파 죽으면 어떡하나. 응? 그러면 뭐 아웃이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면 사랑의 매를 맞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성도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사실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또 받아줘도 안 돼요. 왠가하면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다 같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떠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간 그 여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영적으로 간음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되 이게 안 되면 우상은 헛것이냐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우상을 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앞장에 2장 28절에 보면 성읍수와 같더라. 우리나라에서 이 시들이 많은데 그 시만큼이나 우상이 많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유다의 영역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러한 유다를 모든 사람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는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유다에게 외칩니다. 14절에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22절에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란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교회를 떠난 자여 사명을 버린 자여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돌아오라, 내가 내 남편이니라. 너희는 나와 영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더냐? 돌아오라. 유다는 이 외침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음성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것을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허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볼로게오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고백하답니다. 주님, 내가 지난주도 죄짓고 왔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의하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맞아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하답니다.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입과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과 말로만 하고 있어요. 자복하는 단계에서 나 잘못했어요,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르네요, 내가 잘 살을게요, 그러고 도로재탕이야. 현아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헬라어로 메탄노에오라고 하는데 아예 돌아서 길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180도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복하는 단계에서 회개했다고 안위를 삼아요. 나 오늘 교회 가서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복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정한 회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는 움켜진 걸 놓는 게 회개예요. 세상 줄 잡고 놓으세요. 세상 연락 놓으세요. 세상 쾌락 놓으세요. 세상의 물질 놓으세요. 이거 놔야 회개가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그 지리적 장소만 바꾸는 자가 아니고 심령의 자세를 바꾸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교만한 목을 이제는 겸손하게 숙이는 자요,
이전에 음란한 눈에서는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요. 무엇보다 체험적인 참된 신앙 간증을 고백하는 자가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고 23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재앙이 모두 자신의 죄악 때문이요 허탈한 우상을 쫓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인데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되 이처럼 낮아지고 뉘우치는 겸손한 심령으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22절에 말씀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외침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향락을 쫓고 그 속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음부 고멜도 용납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음란했던지 얼마나 부정했던지, 그래서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고,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가서 몸값을 치러주고 데려옵니다. 며칠 뒤면 또 도망가요. 또 가서 그냥 저 향락에 빠져 있어요. 또 데려오고, 하나님은 또 데려와라. 아, 하나님 싫어요. 나 저 여자 필요 없어요. 나 안 데려온다고요. 아니야, 가서 데려와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기를 반복시키죠. 결국 고멜도 용서하시고 품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준비 가지고 사랑의 품을 벌리고 있는 그 주님, 이 가슴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고 다시 얻었다고 감격하면서 눈물로 얼싸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번 시간, 이번 기회,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